자, 세 번째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할게요. 40년 만에 기억된 10월의 횃불, 군사 독재 정권을 몰아낸 민중의 뜨거운 함성이다 라고 하는 부마 민주항쟁 이야기를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부마 민주항쟁. 1979년에 있었던. 민주화운동사의 파대 사건이 광주민주화운동이 가장 맞아요. 네, 가장 유명한 6, 5, 10 5. 민주 아, 유월항쟁 유월항쟁 60 민주항쟁 어, 많이 하네요 진짜. 어, 지금 위기예요 지금. 어. 네, 하나밖에 안 남았는데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저도 4.19 4.19혁명 맞습니다. 이 네 가지 사건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오늘날과 같이 자유롭고 정의로운 나라가 됐다. 이게 이제 공식적으로 배운 이야기인데 네 가지 사건의 공통점이 뭐가 있냐면 유혈혁명이거든요. 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근데 부마 민주항쟁만이 유일하게 사람이 안 죽었었던 사건으로 기록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아니다라는 게 최근에 밝혀졌어요. 작년 정도에 국가가 공식 인정을 해줬어요. 79년 10월 18일 날 그 유치준 씨라는 건설 노동자인데 아침에 나 일하러 갔다 올게 하고 간 거예요. 회사 갔다가 오는 길이 민주항쟁의 시위대와 진압병력이 엉키는 자리인 거예요. 출근한다고 하고 안 돌아오셨어요. 그러다가 부마 민주항쟁이 끝나고 나서 며칠 있다가 갑자기 경찰이 찾아와서 당신 아버지가 죽었다 해서 가보니까 아버지 시신이 있는 매장처 어머니가 보기에 이거를 따져 물으면 해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알겠다고 해서 시신을 수습하는 걸로 아유. 덮은 거예요. 그 얘기를 계속 못 하다가 유랑쟁 이후에 민주화가 된 다음에 아버지의 죽음을 찾아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아. 그리고 한편에서 민주화 운동을 연구하는 대학 교수나 학자들이 추적을 하던 과정 중에 양자가 찾아 헤매다가 기록이 발견이 돼요. 그래서 작년이 부마 민주항쟁 40주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전으로 국가가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사망자를 인정을 해줬던 사건이니까 되게 뜻깊은 일이다라고 좀 할 수가 있겠죠. 다시는 절대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진실을 어떻게 손바닥으로 가릴 수 있겠습니까? 40년의 한을 푸시고 편안히 잠드십시오. 시작은 어떻게 되냐면 당시에 이제 1970년대로 들어오면서 유신 체제가 만들어지거든요. 모든 권력이 다 독재 체제로 수렴이 되고 석유파동이 일어나게 되면서 경제 위기가 도래하게 되고 정경유착, 부정부패 같은 것도 되게 심각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 와중에 YH 무역 사건이라는 게 터져요. YH 무역 상사에서 여기서 일하던 여공들이 임금 다 뜯기게 되고 신민당 당사에 가서 막 시위를 한 거예요. 그때 경찰력이 투입돼서 강력하게 진압을 하고 도망가던 김경숙이라는 여공이 4층에 떨어져서 죽어요. 당시 야당 총재였었던 김영삼 총재가 격렬하게 저항을 하죠. 뉴욕타임즈와 인터뷰를 하면서 미국은 민주주의와 박정희 정권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이러면서 미국을 압박하는 굉장히 강력한 정치 제스처도 막 보이게 돼요. 대학의 지성인으로서 양심상 민주주의를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아산대하고 부산대에서 각각 이제 시를 준비하는데 부산대에서 주도하셨던 분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떻게 되지? 그래서 도서관에 있다가 한번 나오자 하면서 한 1, 20명이 나와서 우와 외쳤는데 갑자기 저쪽에서 튀어나오고 저쪽에서 튀어나오면서 도민 사이 5천 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쏟아져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남포동으로 가자 이렇게 된 거예요. 5만에서 7만 명 정도 되는 대박이다. 시민들이 다 모이면서 격렬하게 저항 시위를 한 거예요. 근데 똑같이 마산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부산에서 했다는 소식이 들으니까 우리도 뛰쳐나가자. 근데 이게 문제 뭐냐 이렇게 밀고 나갔어요. 여기서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을 사실은 정부가 해요. 군대를 투입하는 거예요. 무장군인을 실은 트럭들이 막 오게 되고 그리고 이제 실제로 부산대 동아대 운동장에 군인들의 캠프가 딱 설치가 되게 되고 가장 무서운 건 공수부대가 오거든요. 지나가는 사람들을 몽둥이로 때린다라든지 M16 소총에 개머리판으로 때려서 뇌에 문제가 생겨 뇌수술까지 받았다. 이런 일도 있었으니까 사실 굉장히 끔찍했던 상황이라 좀 볼 수 있겠죠. 마산 같은 경우도 당연히 똑같은 과정을 통해 전개가 되게 되는데 심지어 육군, 경찰에다가 해군까지. 해군까지? 전쟁 바로 왔네요, 거의. 그렇죠. 제가 말하면서도 좀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그래서 실제로 이때 잡혀가서 징역형을 아예 받은 시민이 3명 정도 있었고요. 2020년에 41년 만에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유명한 일화는 그거죠. 상황을 검토해보니까 중앙정보부장 김재유가 보기 이건 이미 진압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 우리가 잘못한 걸 인정하고 고칠 건 고치고 해야지만 이 체제가 계속 가는 거지 무조건 찍어 누르는 게 말이 되냐 이렇게 이제 건의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앞에 있었던 경호실장 차지철 캄보디아의 크메르 루즈 보면 100만 200만 막 죽였는데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됩니다 하는데 거기서 자네 말이 맞네 이러면서 차지철 편을 들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비상한 수단을 쓰지 않는 그런 방법이었구나 뭐 이런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부마 민주항쟁의 격렬한 여파 속에서 어떻게 수습할 것인가를 두고 김재규 대 차지철 박정희 입장이 갈라지면서 결국 김재규가 박정희를 쏘면서 유신체제가 막을 내리게 된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 역사에서 군대가 들어와서 시민을 진압한 첫 번째 사례. 그전에는 이런 경우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비슷한 일이 일어나면 군을 파견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 그 비극이 다음 1980년 광주에서 벌어집니다. 부마 민주항쟁은 사실 그동안 많이 잊혀졌거나 잘 몰랐던 사건인데 부마 민주항쟁을 통해서 유신체제가 붕괴가 됐고 민주화가 되어가는 과정들의 아주 중요한 단초를 제공했었던 사건이라는 것에 대해서 기억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선배들이 각자의 곤경을 극복해가면서 이렇게 멋진 역사로 발전시켜왔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책임감 갖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에 대해서 너무 답답해만 하지 말고 더 좋게 한번 만들어보자. 그런 메시지를 10월달에 선배들이 우리한테 얘기해주는 것은 아닌가.